이거 같은 걸로 한 병 더요. 아니요. 왜요? 이제 와서 후회돼요? 이거 말고 25년 산 주세요. 네. 그게 아침에 덜 부대껴요.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인간이 술에 대해 뭘 안다고. 정태영이 법무장관 청문회에 나온 건 아시죠? 예전에 유정석 부장이 오정태를 만난 건. 오정태는 유정렬 법무장관 후보의 아킬레스건이에요. 청문회 전에 미리 입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. 유정석 부장도 우리가 정태영을 진범으로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? 예, 제가 얘기했어요. 잡으라고 하던 거야? 오정태가 진범이란 증거가 더 나온 건 있나요? 왜요? 부장의 아로래요? 막아줘야죠. 차기 법무장관 형의 아킬레스건인데. 우리 부장 그런 사람 아니야. 어떤 일이 있어도 기자의 본분은 끝까지 지킬 사람이야. 아니야, 절대. 진짜? 그렇게 믿어요? 뭐야 지금? 지금 왜 나만 털리는 기분이지? 지금 나한테 술 잔뜩 먹여놓고 내 속이는 거 다 털어갈 속셈이었던 거죠? 술 한 잔 마시면 죽는다고 한 얘기도 다 뻥이죠? 뻥! 뭐 하는 거예요? 뻥이구만. 말도 안 해.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. 의식이 없는 거죠, 지금. 어떡해. 아니, 근데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. 근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어요. 아, 근데 진짜 딱 술 한 잔 마신 건데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. 왜요? 왜요? 진짜 목숨이 위험한 건가요? 혈압도 정상이고 뭐 맥박, 호흡도 다 문제 없는데 이 아무래도 자는 것 같은데요? 에? 자요?